네, 정병경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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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구경마을 다녀오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물론 뉴스는 봤습니다, 저희들이. 네. 네. 어저께 구룡마을을 갔는데요. 원래 그 구룡마을이 20일 날 네. 오전 6시 한 50분경에 네. 큰 불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고요. 네. 그 60가구가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너무 가보고 네. 싶었고 네. 그다음에 설 연휴 전일에서 네. 그 과연 그 피해민들이 네, 어떻게 네.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어저께 화재는 1월 20일 날 난 거죠? 네, 1월 20일 날 났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취재를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1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마 이런 곳이 입구인가? 네. 네, 그래 맞네. 와,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화재가 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가정집인 것 같은데요? 잘못 들어왔나? 아닌가? 길인가? 길이 나 있어요? 우와. 네. 네.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게 아, 네. 저 한번 화재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뭔지 알아요? 냄새 나죠? 네, 화장실입니다. 네. 네. 정 기자 아직도 저런 반자촌이 우리 네.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네. 여기서 불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구룡마을이라는 곳은 네. 이렇게 차를 타다가 네. 경부고속도로 갈 때 자주 다녔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작은 판자촌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네. 굉장히 넓고 네. 그다음에 꼭 50년대 있었던 네. 그런 뭐 다리 밑에 있던 그런 판자촌이 네.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네.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네. 이곳이 불이 난 곳인데 아까 지나 방송을 보신 것처럼 그 지나간 곳은 불이 나지 않았던 곳이고 그 위에 사지구라고 산 바로 밑에 있는 그곳이 네. 불이 났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불이 어떻게 났는지 네. 잠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예. 네, 지난 1월 20일 오전 6시 30분쯤에 불은 구룡마을 사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네.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60가구가 소실이 되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네. 10대의 소방헬기를 동원해서 진료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큰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그래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구룡마을 아주 뭐 현장은 불에 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 기자 가셨을 때도. 아, 네. 저도 그 불이 난 현장을 네. 처음 가봤는데요. 어제가 25일이었잖아요. 네. 불은 20일 날 났었는데 네. 6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에 탄 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불에 탄 그 가구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참하겠군요. 네. 네. 아.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이번 21일 날 화재가 났던 구룡마을 사지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참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기 보시면 이런 집들이 다 불에 타 가지고
지금 이런 화마의 흔적만 남았는데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시죠. 와, 아직도 타는 냄새가 납니다. 와, 다행히 그래도 이곳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뉴스에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기도 한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어린아이가 놀던 그런 장난감 같은데 지금 이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는 냄새 엄청나죠? 네. 이쪽 한쪽으로 사람 오시니까. 아, 이거는 전자레인지인데. 아이고. 네. 물론 주변에 많은 소화기들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소화기가 불에 타가지고 완벽하게 터진 그런 소화기도 보이고요. 이런, 야, 연탄이 엄청 많은데, 아휴, 연탄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시죠. 네, 지금 어떻게든지 불을 끄려고 수많은 소화기들이 아마 배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여기가 아마 여기 사셨던 분의 부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집의 흔적은 다 보이는데 화마로 다 타가지고 가스레인지 다 타버리고, 이거는 연탄 보일러 두 개짜리, 네, 두 개짜리 연탄 보일러인데 보통 옛날에는 다 이런 연탄 보일러를 썼어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게 물하고 연결돼가지고 바닥을 좀 따뜻하게 했던 것 같은데, 아유, 문고리 여기 문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있었던 것 같고. 날씨 굉장히 추웠는데요. 영하 네. 19도 아니었습니까? 엄청 추웠죠. 피해 주민들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피해 주민들은 네. 현재 이제 집이 다 전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강남구에서 호텔을 하나 빌려서 일주일 동안 머물 네. 수 있게 지금 호텔을 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호텔은 일주일만 네. 쓸 수 있고요. 그 후로는 호텔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들 그럼 어디 가요? 어딜 가야 되는지 가장 걱정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네. 구룡마을에 계신 그 어머님의 인터뷰. 아, 그래요? 네. 네.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사에서 왔는데 주민들이신가요? 불난 지 4일이 지났잖아요. 정부에서 어떤 뭐 대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백건 자식 아니고 버린 자식. 판자촌 구롱마을 버린 자식. 버린 자식? 버린 자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네. 옆에 그 타워팰리스가 있습니까? 네,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도 가깝지 않아요? 원래 그 타워팰리스가 한 1.5km 네. 정도 되고요. 원래 타워팰리스가 있던 자리도 원래 판자촌이었습니다. 근데 타워팰리스가 지어지면서 네. 구룡마을로 되고 판자촌으로 그 주민들이 옮겨갔다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아직까지 전원 마을이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네. 제 기억으로는 박원순 시장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박원순 시장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이 구룡마을 7년 전에 네. 그 전부터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구와 네. 이제 서울시가 네.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개발을 할까?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서울시에서는 토지 일부를 주인이 개발하는 환지 방식을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강남구는 토지 전체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 방식을 주장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때 박 시장의 방식하고 네. 강남구청장은 이제 그 한나라당인가? 네, 맞아요. 네, 그쪽 이렇게 막 부딪혀갖고 네.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판자촌 주민들이 계속 네. 힘들게 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이 네. 양보를 하면서 강남구의 그 수용방식을 해서 원래 개발을 하기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요? 원래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됐다 하면 네. 2022년도 작년에 벌써 거기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야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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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러면 이제 개발하면 그 원주민이죠. 원주민분들은 네.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네.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박 시장 안과 강남구청 안이 네. 부딪혔던 것이죠. 네, 부딪혔던 거죠. 뭐 강남구에서는 이게 수용 방식을 하면 오히려 거기 거주민들, 그러니까 네. 투기꾼이 아닌 거주민들을 더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네. 그러나 사실상 이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분명히 땅 주인들만 그렇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의 땅 주인이 최고지 뭐. 네, 예. 최고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알아보니까요. 네. 여기 땅의 넓이가 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얼마나 넓냐면은 예. 32만여 제곱미터. 오. 네, 32만여 제곱미터의 부지가 있고요. 네. 여기가 한 1000세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네. 땅 주인은 한 1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91%가 그러니까 일반 대한민국 국민 나머지 9%는 국가와 서울시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땅 부자들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안 팔죠. 이거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럼요. 그중에서도 네.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정모 씨입니다. 정모 씨인데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2만 제곱미터의 50%를 한 분이 그 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한 로비를 하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불을 일부러 질렀다. 누가? 누군가가. 왜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여기는 이 구룡마을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투기꾼들도 있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강남구는 막대한 이득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곳이 부촌이 아니었고 여기 땅은 사실은 경기도 광주시의 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경기도 광주시 토지에서 현재는 네. 강남구로 편입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토지 비용을 상정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로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이 생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장동 이상이 되겠네요. 대장동보다 더 크게.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추측해보면 과연 이곳에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가는지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룡마을이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한 40번의 그래요? 화재가 있었고 또 어떤 화재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한 네. 그렇게 큰 사고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강남구에서는 저길 가보면 정말 한 곳은 부촌, 한 곳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판자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 좋진 않아요. 강남구에서 봤을 때. 그렇게 화재가 많이 났다고 불을 질렀다 그러면 개발에 네.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불을 지르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개발할 수밖에 그다음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다시 지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투기꾼이 아닌 판자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의식주를 다 잃은 겁니다. 그럼 경찰에서 그 화재에 대한 방화범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어저께 소방서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네. 나왔냐면 전기 합선이었다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있어요. 현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네. 참 그게 앞으로... 하여튼 이게 뭐 대장운동보다 더 큰 이익이 개발이 가져갈 수 있는 이거 그렇죠. 목숨 걸고 하겠네 그 사람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룡마을이 50% 이상의 땅이 단 한 사람의 소유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또 혹시 현 정권에서 구룡마을 개발 사업에 관련 있는 자가 있는지 저희 서울에서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아까 그 어떤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버린 자식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정부나 강남구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버린 자식이다.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구호 물품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서울의 소리에서 네. 정말 화마에 지친 화재민들을 돕기 위해 한번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정 기자께서 누가 네. 방화범인지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른 개발 얘기 어느 정도 되는지 네. 50%를 갖고 있다는 정모 씨라는 사람이 누군지 네. 거기에 분명히 대장동 카르텔 같은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하야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부분도 네. 계속 좀 취재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